DJ 미러볼, DJ 수정, DJ 정식의 K 인디 차트. K 인디 차트 볼륨 193. 2021년 3월 하반기에 발표되는 차트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판매된 인디 앨범 음반 판매 차트고요. 네. 어디서 판매가 됐냐면요. 미화당, 바이닐, 알라딘, 예스 24, 인터파크, 향뮤직에서 자료 제공 도와주셨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CD, LP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디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작품들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작품들을 지금 소개해드린 미아당, 바이닐, 알라딘, 예스 24, 인터파크, 향뮤직에서 네, 주문해 주시면 저희 K인디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물론 우리들 사이에 이제 전자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책. 네. 전자책도 우리가 사서 보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도서를 구입하면 집에 꽂아놓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CD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리밍으로 듣기는 듣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꽂아놓는 재미, 장식 효과.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나타낼 수 있는 네. 본인의 어떤 문화적인 그 저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자랑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이 자랑이 중요합니다. 약간 이게 좀 허세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 허세 없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폼생폼사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앨범들을 딱 한 번씩 펼쳐보고 재킷도 한번 봐주고 그냥 한쪽 보면은 약간 뿌듯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네. 본인의 만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젠 그게 아닙니다. 네. 잘난 체 해라. 아. 그렇죠. 잘난 척하는 걸 채워주는 것 자체가 이 허세를 채워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난 척 아이템, 네. 인디 음반들 여러분들 꼭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기 책 그 아까 책하고 비교했잖아요. 네네. 서재 내지는 어딘가 책꽂이에 책을 딱 꽂는 거 그리고 CD를 꽂는 거 비교해 보면 CD가 좀 얇아.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장씩 주문하세요. 역시. 역시 좋습니다. 네, K인디 차트 볼륨 193 30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위 재진입했습니다. 기프트 1집 하트 오브 미드나잇. 네, 제가 뭐라 그랬죠? EP 앨범을 1집이라고 소개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기프트 EP 앨범입니다. 네. 29위입니다. 새로 진입했습니다. 시크릿 아시안맨의 2집 고스트. 28위입니다. 지난 차트 26위였습니다. 혁오 EP 24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 27위 지난 차트 6위였습니다. 조동익 EP 아 2집 앨범. 제가 오늘 이 앨범 구분을 잘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푸른 베개 LP 버전입니다. 2LP고요. 26위입니다. 지난 차트 23위였습니다. 김사월의 3집 헤븐. 25위입니다. 차트에 재진입했습니다. 윤지영 EP 블루버드. 24위 지난 차트 25위였습니다. 크라잉넛 스페셜 앨범이죠. 크라잉넛 25주년 베스트 앨범 CD 버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새로 진입한 29위를 차지한 시크릿 아시안맨 2집 고스트 중에서 내 곁에만 듣겠습니다. 이제 외로웠으면 따스한 손길 너무 그리워 이제 그만 슬펐으면
네. 네. 시크릿 아시안맨 내 곁에만 듣고 왔습니다. 조금 슬슬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오, 이게 무슨 느낌일까 했는데 딱 말씀해 주셨네. 딱이야. 쓸쓸해. 방구석에서 쓸쓸하게 들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 그렇죠. 방구석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든 이 음악을 들으면 순식간에 쓸쓸해질 것 같아요. 네. 내 곁에만. 네. 쓸쓸 유발송. 네. K-인디 차트 볼륨 193, 23위부터 또 소개해드릴게요. 23위 새로 진입했습니다. 4060호 프로젝트 EP 앨범 스테이지. 22위입니다. 재진입했습니다. 정미라의 1집 그리움도 병. 21위입니다. 지난 차트 14위였고요. 하현상 EP DH. 20위 지난 차트 19위였습니다. 크라잉너 스페셜 앨범 25주년 베스트 앨범 LP 버전 2LP입니다. 19위입니다. 지난 차트에도 18위였고요. 선우정아의 3집 세레나데. 18위입니다. 지난 차트 3위였습니다. 유라. 왜 이렇게 목이 메여요? 네. 유라의 그렇습니다. 앨범이 순위가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 차트 방송 때 이 제작사인 문화인의 그 대표부를 아주 칭송하던데. 우리 최현민 대표 슬퍼할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목이 메이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진심이 이게. 느껴집니다. 네. 유라의 EP. 그때 우리가 가우신이라고 읽었었어요. 네, 읽었었었어. 네, 가우시안.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가우시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학적 용어, 막 시스템 용어 나오고 무슨 융합 이런 용어 나와서 찾다가 네. 포기했습니다. 아니, 그 문화인의 최호민 대표 그렇게 친하다면서 전화해서 왜 안 물어봤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화 연결 해볼까요? 네. 전화. 맞아요. 에이. 저기 DJ 정식과 저희 문화인 대표하고는 아주 친해요. 제가 보증합니다. 네. 그 친함을 보증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서로 애틋해요. 알았어요. 네. 네. 17위 소개해 주세요. 연락을 안 해서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17위 제가 또 소개할게요. 네네. 지난 차트 10위였습니다. 심규선, 루시아, EP 앨범 원령이 차지했고요. 네, 16위입니다. 지난 차트 12위였습니다. 하현상, My Poor Lonely Heart. 15위 재진입했습니다. 장필순 스페셜 앨범 순위 리워크 1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저희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 중에서요, 23위를 차지한 4060호 프로젝트 EP 앨범 스테이지 중에서 동명 타이틀입니다. 스테이지. 조명은 살짝 더 어둡게 혹시 모르니 마이크도 두 개 긴장한 티는 절대 나지 않게 가볍게 몸 풀고서 대기 중 살짝 내려다보는 그대 눈을 따라 더 특별해 보여 손을 건네면 잡고서 올라와 줄래요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테니까 계속 이렇게 나와 춤을 춰요 그대의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 타타타타라타타타 몸이 이끌리는 대로 타라라타라타타 눈치 볼 것 없어요 타라라타라타타 잔이 다 빠질 때까지
끝을 맞추다 보면 해와 달이 함께 있는 시간에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영원한 순간을 기대해보며 그대의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 몸이 이끌리는 대로 타라라타라타타 눈치 보지 않아요 타라라타라타타 진이 다 빠질 때까지 후 마음껏 뛰어놀아봐요 마음껏 뛰어놀아 네, 네, 23위를 차지한 406호 프로젝트 EP 앨범 중에 스테이지 듣고 왔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아주 네. 그냥 오랜만에 이런 시원시원한 스윙인데 뭐랄까? 그냥 오렌지같이 상큼한 게 아니라요. 그 있잖아요, 그거. 그 엄청 신데 CR이 이렇게 막 박혀있는 거. 네, 시원한 열대 과일을 찾습니다, 여러분. 엄청 시고 빨리 제보를 패션 해주세요. 패션 후르츠. 아, 패션 후르츠요? 네, 패션 후르츠. 이런 거 하나 딱 띄워놓은 그런 느낌의 맞아요, 맞아요. 시원한 느낌이 아주 스윙과 라틴, 와우,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라틴 음악의 어떤 이 낙천적인 면이 또 사람의 기분을 또 좋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시크릿 아시안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쓸쓸했다면 자기네 얘기, 자기의 얘기 일을 한다면 즐거운 노래였습니다. 근데 왠지 이 아시안 시크릿 아시안맨은 혼자서 쓸쓸했고 406호 프로젝트의 이 스테이지도 신나긴 신나는데 다 같이 신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신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약간 그 쓸쓸한 음악을 들어서 그런 건가? 혼자서 뭐, 약간 쓸쓸한 마음을 간직한 채 그 애써 즐겁게 뛰어노는 듯한 그게 제가 이게 그게 카리브해 음악의 매력입니다. 그 매력은 뭐냐면 혼자 쓸쓸하게 얘기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다 같이 춤추게 돼 있어. 그러면 각자 울면서 추게 돼 있습니다. 울면서 춤을 춘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이끄는 리드 당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군요. 같이 가서 놀자. 이게 각자 처해져 있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이 음악이 이렇게 해석되나 봐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크릿 아시안맨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DJ 수정이 쓸쓸하다라고 했을 때 오 맞아 진짜 쓸쓸한 감정이었어 라고 했는데 이 406호 프로젝트의 스테이지 이 음악은 신나긴 신나는데 저는 DJ 미러볼은 그래도 혼자서 좀 쓸쓸한 쓸쓸함이 간직된 신나는 거다 DJ 정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신나지는 거다 신나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러니까 다 같이 쓸쓸하지만 춤을 안 추고는 백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질 울면서 일어나서 스텝은 밟고 있는 거지. DJ 수정은 또 누군가가 리드해주는 리드를 당하는 그런 같이 다 같이 일로 와서 함께 즐기자. 너도 한번 같이 해볼래? 이런 DJ 느낌. 수정이 연애 시작했구나. 연애 시작했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리드 당하고 싶다, 리드하고 싶다. 이런 건 이게 연애각이고. DJ 정식은 뭐 가정이 화목하네요. 얼굴이 지금 별로 쑥빛이라고 오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좀 약간 배탈 났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고. 그래도 가정이 화목해. 이런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배 부여잡고 춤춥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혼자예요. 저는 계속 기러기라서 K인디 차트 볼륨 193 14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니들이 해라. 네. 14위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지난 차트 네. 14위라고요? 네, 그렇죠. 14위를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네. 14위입니다. 지난 차트 21위였습니다. 혁오 1집 23 일반반이고요. 재발매된 앨범입니다. 네, 13위입니다. 지난 차트 15위였습니다. 카더가든의 1집 아파트먼 재발매반이고요. 12위입니다. 지난 차트 2위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쓸쓸히 가려고 미러볼님의 타임을 지금 다 뺏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더가든 EP 부제 앨범이고요.
제 12, 13위가 전부 카더가든이기 때문에 우리 미러볼님의 그 멘트 타이밍을 제가 뺏었어요. 네. 네. 나 이제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11위 지난 차트 24위였습니다. 새소년 EP 앨범 비적응이 차지했습니다. 오, 13개 단위 다시 올랐네요. 뭐 새소년의 음악은 워낙 좋기 때문에 앨범 이 차트가 이제 다시 역주행해서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그래도 13개 단위라 오른 걸 봐서는 무언가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 그렇습니다. 아마 저번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카이브 K라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아, TV에서 저 본 적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인디 편을 다룰 때 이 그 꽤 많은 인디 뮤지션들이 거기에 등장했고 출연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돋보이는 네, 그런 뮤지션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다 영향이 있군요. 계속해서 10위입니다. 차트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우주문의 일지 피터 폴링. 9위입니다. 차트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솔루션스 EP 로드. 오, 솔루션스 반갑네요. LP입니다. 네. 오, 역시 LP와 함께 왔기 때문에 다시 차트에 재진입한 네. 게 아닌가. 솔루션스 정도면 뭐 LP 낼 법하죠. 그렇습니다. 8위 역시 새로 진입했습니다. 홍찬미 1집 바람이 차지했네요. 와, 새로 진입한 앨범이 지금 3개 앨범이 12, 9위, 8위를 다 차지했고요. 이게 지난 차트 192호에도 탑 10, 1위부터 10위까지 새로 진입한 앨범이 무려 7개였어요. 이제 뭐 봄바람 났다는 거죠. 네. 신바람 났다는 거죠. 바람 났어 지금. 네, 바람 났어. 봄바람 났어. 봄바람 났어. 네, 네. 그러면 193회는 사실 뭐 그전까지는 29위 시크릿 아시안맨 2집이 29위 새로 진입했고 4069 프로젝트 EP 앨범 스테이지가 23위 새로 진입했는데 쭉 없다가 탑 10이 되니까 또 바람 났어. 좋았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우린 바람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11위를 차지한 우주문 1집 피터 폴링 앨범 중에서 비치 블루스. 그리고 8위를 차지한 새로 진입한 홍찬미의 1집 바람 중에서 동명 타이틀입니다. 바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 났어.
네, 우주문과 홍찬미 두 곡을 듣고 왔고요. 어떻게 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미러볼님. 아 저요. 네네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수정 씨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네. 각자 물어보고 저한테 궁금한 네. 음악에 관련돼서 네네. 본인들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팝 음악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미국 음악 위주니까 미국 음악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차트 시간에도 서프 뮤직 얘기했었고요. 네. 예, 그렇죠. 네. 서프 뮤직이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그 남서부에 있는 그런 어떤 활기찬 태양. 그래서 되게 발랄한 젊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북서부로 올라가게 되면 워싱턴 시애틀 주 날씨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너베나 같은 그렇죠. 염세적인 음악들이 막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제가 얘기했던 그 저쪽 이제 그 플로리다 쪽으로 내려오면 되게 박식하다. 지도가 막 머리에서 그려지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카리브해 쪽으로 내려오면 네. 낙천적이고 그런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네. 요 스펙트럼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다 가지고 있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서. 둘이 네. 마치 목소리는 둘인데 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나한테 어택을 지금 해가지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아니,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신 캘리포니아주 또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그게 우리나라 땅덩이보다 클걸? 각 주가 우리나라 땅덩이 머리보다 커. 그러니 뭐 그게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뭐. 네. 아니 그 지금 제가 차트를 쭉 보면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정서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까가 잠깐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뭐 특히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내륙 지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무언가가 발현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이 나라의 이 크기가 땅덩어리 크기가 작다 크다를 떠나가지고 네? 뭐 작더라도 저 큰 대륙에 내륙에 있으면 뭐 하나의 어떤 특징들만 있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태백산맥이 있잖아. 소백산맥도 있고. 갑자기 호랑이가 어흥하고 붙었다. 그 그렇습니다. 말은 뭐냐면 작지만 강서구 화곡동에 우장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관악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산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옛날로 치면은 뭐 네거티브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고립되어 있다는 거거든. 왕래가 없다.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 왕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뭐 일일 자연... 생활권이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터널 파는 기술도 좋아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융합, 융복합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아, 우리는 모든 것을 융복합해서 해석을 한다. 네, 자연스럽게. 네. 터널을 잘 파기 때문이다. 아유, 터널에다가 뭐 잘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토목공사하면 그렇죠. 황당하죠 우리나라. 우리 뭐 70년대부터 그냥 전 세계를 그렇습니다. 또 뻗어 나갔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인터넷까지 그렇죠. 우리 뭐 IT 강국이니까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그냥 주름 잡는. 그러니까 뭐 이게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뭐 국뽕 방송이네 이거 완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같은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는 개인차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넘어가죠. 계속해서 7위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난 차트 11위였습니다. 잔나비의 EP 앨범 잔나비 소곡집 1위 차지했고요. 네, 6위입니다. 지난 차트 4위였습니다. 장필순 스페셜 장필순 리마인드 조동진 앨범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갈게요. 네. 예, 5위도 지난 차트 7위였습니다. 5위도 장필순 스페셜 장필순 리마인드 조동진 요건 LP가 5위를 차지했고요. 와. CD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네. 방송이 길어질지 모르겠고 짧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노래방 갔었어요. 네. 애들은 이제 열심히 신해철 노래 이런 거 불러주는데 제가 조용히 저는 조동진 씨 노래만 불렀어요. 나뭇잎 사이로 이런 거 딱 부르고 그렇죠. 제비꽃 이런 거 딱 불러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애들을 조동진 씨 음악으로 빠져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DJ 정식의 노래방에서의 노래를 듣고 조동진님의 그 노래들을 듣고 조동진 음악에 다 빠져들었다 사람들이? 정답입니다. 이 노래방 한번 가야겠는데. 왜냐하면 입사이로. 네, 그렇습니다. 이 앨범은 뭐 다들 이렇게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조동진님의 명곡들을 다시금 이 장필순 씨의 목소리로 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앨범입니다. 네, 네 들어보면 진짜 좋아요. 네, 이 명곡들이 달리 명곡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4위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차트 16위였고요. 정미라 3집 청파소나타. 네,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요. 이 앨범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앨범인 최우수 음반상. 음반상? 오늘 올해의 음반상? 상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올해 음반상. 아, 네. 올해 음반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대상. 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미라의 청파 소나타. 와. 2위 소개해 주시죠. 3위 소개해 주시죠. 예. 네, 3위입니다. 지난 차트 1위였습니다. 이날치의 1집 수금가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대상 받은 앨범에서 한 곡 들어보죠. 4위를 차지한 정미라 3집 중에 광장 듣겠습니다. 솟은 깃발 사이로 울려 퍼지는 함성 몸을 움츠린 채로 비켜가는 사람들 떠오르는 아침 해 그림자 없는 한낮 붉은 노을을 가릴 어떤 것도 없는 곳 저기 앞에 견고한 높은 벽 그 반대편 낮은 울타리 혹은 날선 경계가 없는 갈 곳이 없는 이와 갈 곳을 향하는 숨지 않아도 되고 숨길 것도 없는 곳 같은 목소리들과 다른 말들이 어떤 이의 어제와 어떤 이의 미래가 그 누구의 신이나 그 누군가의 그 누군가의 노예 그 누군가의 개가 아닌 사람 사람
누군가의 절규와 누군가의 외면과 누군가의 침묵이 누군가의 순간과 누군가의 영혼과 누군가의 일부와 누군가의 전부가 여기 여기 미지근한 여름비 젖은 마음을 내어 말릴 한평 마음의 광장 네, 네. 정미라의 광장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K인지 차트 볼륨 193 2위와 1위 탑2를 소개해드리면 또 오늘 방송이 끝나게 되네요. 그 전에 네.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의 그 자기 유튜브 관리 채널에 원체 구독하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알림 설정을 좀 해주셔야지 이제 업데이트되는 저희의 소식을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인디 음악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 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알림을 좀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기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차트 나왔다고 방송 나왔다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전화 연결도 저희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정도 아날로그도 안 된다. 집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우편으로 인쇄해서 보내드리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기 싫다. 네. K 인디 차트 볼륨 193 2위 소개해 주시죠. 네, 2위입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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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차트에 없었고요. 네. 새로 진입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3집 스페이스 앤썸 LP 버전인데요. 요거는 그 전에 원래 있던 앨범을 아주 깔롱지게 다시 LP로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네. 1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위 차트 새로 진입했습니다. 권순관 2집 커넥티드 LP입니다. 오 그렇군요. 예. 해피로봇에서 네. 데이브레이크와 권순관 씨 앨범을 LP로 제작함으로써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차트에 올라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되게 잘한 어떤 말하자면 시도다. 그렇죠. 시도다. 지금 보면은 1위와 2위뿐만 아니라 9위 솔루션스 EP 앨범 로드 LP 버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피로봇.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해피로봇 레코드에서 이 권순관 데이브레이크 솔루션스면은 뭐 이 해피로봇에서 굉장히 오래 있는 그런 좋은 뮤지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뮤지션들은 LP를 좀 내야겠다. 아주 뭐 하나씩 딱 선물식으로 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네. 그런 어떤 그 라이브러리나 데이터
LP를 아주 소중히 생각해서 네. 사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LP로 냈는데 네. 이것도 팬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은 선물일 그럼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 잘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LP는 묘하게 뮤지션한테도 선물이 되고요. 네. 팬들한테도 선물이 돼요. 맞아요. 진짜 웃긴, 진짜 재밌는 점 뭔지 아세요? 웃겨야 된다. 기대할게. 안 웃깁니다. 네. 그거는 팬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일반적인 선물로도 맞아요. 그냥 드려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LP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어. LP가 그런 매력 있고 그다음에 주는 사람이 조금 우선권이 있어서 정서적인 내가 줬는데 감히 약간 이런 게 있어. 옷 같은 거는 맞춰줘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LP는 조금 주는 사람의 좀 선택권이 맞아요. 있습니다. 집에 LP를 들을 수 있는 턴테이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P를 선물로 받으면 약간 배시시 웃게 돼. 그럼요. 네. 전혀 무리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LP 사서 선물도 해보시고요. 또 턴테이블이 있으면 들어보면 참 좋아요. 아날로그적인 정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곡 소개했나요 우리? 곡 소개는 아직 안 드렸고요. 네, 네. 빨리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위를 차지한 새로 진입한 데이 브레이크의 3집 중에서 회전 목마와 1위를 차지한 권순관 2집 중에서 커넥티드 두 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미러볼 DJ 수정 DJ 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머무르고 싶어 네 곁에 있으면 번져가듯 하나가 되고 Hard to feel the ness 유리에 비친 불빛들 그 앞에 물든 너 따뜻한 너 이어져 있음